또 저런 어린 선수들이 프로 선수의 나도 나중에 프로가 돼야지 하는 이제 목표가 또 확고하게 생기니까요. 부드러운 초고 공격합니다. 자, 5 쿠션으로 이거 깊은데요. 돌아서 나갑니다. 많이 벗어나네요. 초고 실패하는 프레드릭 크드로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10번 성공, 5번 실패, 초구 성공을, 초구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보죠. 위마주 득점 성공. 정현 선수 2세트 참 잘했는데. 터키의 선수들, 네. 터키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이제 많이 넘어왔고 굉장히 이제 이름이 있는 선수들로 포진이 돼 있는데 대부분의 터키 선수들이 저렇게 스트로크들이 좋아요. 굉장히 아주 두께와 또 저런 다음 공에 대한 포지션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한 선수들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많이 벗어나면서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께에서 너무 두껍게 나가면서 방향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 왼쪽 방향으로 뒤돌리기입니다.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첫 번째 공이 저렇게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런 건 참 말리기가 쉽지 않은데. 구드롱 선수가 네 번 뭐 네 개 대회 연속 우승을 했을 때 그때 시즌에 패가 3패밖에 없었어요. 네. 그야말로 이제 뭐 올타임 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장르의 레전드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구드롱 선수의 3패 주인공들이 해커와 신정주 그리고 마밍캄 선수였습니다. 여기에 이번 시즌은 윤석현 선수가 이름을 뭐 올리게 됐네요. 개막전 때 128강에서 구드롱 선수를 물리쳤습니다. 이 공은 벗어나네요. 네,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사실 같이 치는 것만 해도 사실 영광인데 한번 이겼으면 죽을 때까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12명에게 패했습니다만 또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겠습니까? 구동 선수가 통산 141경기에서 118승 23패 승률이 무려 83%입니다. 네, 끌어서 옆돌리기죠. 오른쪽 왼쪽 하단 코너 쪽까지 2-3를 넣어야 되는데요. 조마조마. 빌림이 살짝 많았네요. 약간 옆으로 빠져나가는 비로 위마주 선수입니다.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는데요. 위마주 선수의 멘탈이 정말 강해졌다라는 게 지난 시즌부터 증명되고 있습니다. 1세트에 아쉬웠던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아마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빨리 잊어먹어야 되겠죠? 자, 비껴치기 이용해서 득점! 득점 부드러운 쿠드롱 선수의 일목적구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 참 그 두께에 따른 터치감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뭐 거의 모든 공들이 저런 두께를 아예 두껍게 뭐 끌거나 미는 공 아니면 저런 식의 포지션이 거의 뭐 늘상으로 돼 있습니다. 세워서 길게. 이번 공 한번 잠궈보는데요. 워낙 선택의 폭이 많지가 않았고 어려운 공이었어요. 최정상급의 선수, 뭐 스트로크도 완벽하고 경기 운영 그리고 그동안 PBA에서 증명해준 쿠드롱 선수의 활약 이런 것들이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노란 공 비껴치기로 가는데요. 자, 걸어치기로 갑니다. 아, 얇아요. 걸어치기. 네. 역시 힘듭니다. 네. 오른쪽 하다 코너까지 좀 두꺼운 두께로 걸리면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목적고와 내공의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특히나 먼저 맞추는 공이 아니고 뱅크로 완뱅크 걸어치기는 정확한 두께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죠. 부드러운 수비 하나 성공하면서 다음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해는 옆절달이 아주 잘 됐습니다. 최미 선수도 아주 속 조용히 응원을 하고 있어요. 최미 선수는 항상 이 카메라에 잡으면 상대 부끄러워합니다. 아, 지금은 길게 치기가 없다고 보고 내공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좀 짧게 끌어봤는데 약간 넘쳐나갑니다. 다시 보시죠. 자, 저까지 내려갔던 볼을 한번 감아쳐봤는데 드롭이 조금 덜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마지 선수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귀엽군요. 큐티 가이. 찬스가 왔어요. 비껴치기로 약간 짧은가요? 아, 이제 실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만희 선수 이런 실수가 이번 대회에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결승전에 나오기 시작하네요. 부드롱 선수 상대로 이제 실수가 나오면 경기가 어려워지죠. 이럴 수가. 좀처럼 이런 실수를 안 하는 이마주 선수인데 결승전 아주 중요한 무대에서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2점짜리 분리각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면서 정확합니다. 약간 섰다 끌리는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 두꺼운 두께로 맞춰서 쳤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 당점으로 두꺼운 두께를 겨냥을 해야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뱅크샷 두 개 성공. 오, 다시 한 번이에요. 넣어치기 뱅크샷. 자연스럽게. 정확합니다. 놓칠 수 없는 뱅크샷. 쏙쏙 꽂아놓고 있습니다. 이만 선수 얼굴이 1세트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뱅크샷을 폭발하고 있는 프레드릭 쿠드로. 고민이 좀 되는데요. 네. 빨간 공을 뒤돌리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아주 긴 각도고 하얀 공 더블 쿠션으로 빨간 공과 장 쿠션 위에 상단. 이거 투뱅크로 갑니다. 과감한 뱅크샷인데요. 빨간 공을 걸겠다는 거죠. 뱅크샷을 시도한다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선택지가 어려웠어요. 투 뱅크샷을 미롤리바즈 선수가 입을 보여줬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뱅크샷 두 개가 들어가면서 둘 중에 한 명이 1억 원의 우승상 8대1 트로피를 가져가게 됩니다. 응원하는 선수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지금 아직까지 좀 마음을 안 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쿠드롱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응원하는 선수 한번 바꿔보는 위마지 한번 하겠습니다. 위로 위마지 쿠드롱! 이 정도고요. 네, 위마지 선수가 뭔가 좀 실수가 나오고 좀 좋지 않다. 분위기가 한번 꺾일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장례 아나운서가 분위기를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응원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팀이기 때문에 이게 응원이 그냥 잘하는 편, 내 편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응원이 어느 한쪽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목소리 큰 직구들이 같은 팀 소속 선수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좀 많이 냈었는데 이거 참 2세트는 안 풀립니다. 네. 뱅크샷이 되어버렸어요.
돌리기 짧게 보는 공. 자, 키스는 살짝 빗나갔고요. 자,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부드럽네요. 결승전 치는 후드롱 선수는 다른 선수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일곱 번 올라와서 모두 준우승이 한 번도 없고 결승전에서는 전승입니다. 앞돌리기 짧게 잘 들어갔네요. 너무 쉽게 치죠. 이 당구가 제일 쉬워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라인은 그려도 공을 그대로 보내지 못하거든요. 그대로 보내는 네. 선수가 바로 쿠드롱 선수죠. 가장 급격하게 보이는 거죠. 당구가 가장 쉽다고 하셨는데 쿠드롱 선수 당구 말고 잘하는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당구를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이죠. 당구만. 네. 네. 아, 기스가 아주 간발의 차이로 돌아와서 네. 적중. 들어갑니다. 4득점. 12점, 12대 1로 이번 2세트는 넉넉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브래드리 쿠드롱입니다. 쿠드롱 선수의 경기를 해설하다 보면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관전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사실 오늘 응원이 없다라기보다는 왠지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아, 뒤쪽으로 끌었는데요. 여기서 회전이 좀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네. 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일목조끌을 저렇게 끄는 것도 굉장히 큰 기술이죠. 약간 뒤를 들었군요. 뒤를 들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끌리는 끌림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넘쳤습니다. 네. 바닥 낙점을 주면서 많이 휘어지게 했군요. 유한재 선수가 약간은 좀 동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카메라 플래시 아니면 카메라 그 셔터 소리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응원해주는 소리에 이제 당구 선수는 민감할수록 본인이 손해예요. 좀 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선수는 지금은 이제 관중이나 이런 주변 환경 때문에 좀 민감해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선수는 후에 너무 민감하고 예민한 선수들이 있어요. 예. 무게 때문에 조금 맥추쳐보고 또 위에 샤프트 바꾸고 뭐 당구 클럽에 와서 연습하는 시간보다 큐 만지는 시간이 훨씬 많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네. 예. 좀 무덤덤하게 치는 선수들이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의 컨디션에 따라서 테이블이 짧고 길어 하면서 이렇게 좀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좀 둔감하는 것도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이번 선수가 또 차분하게 잘 치네요. 네. 자, 이제 2점짜리 한번 왔는데요. 연속 2득점 좁혀가는 비롤 위마지입니다. 야, 이거 너무 얇았어요. 야, 자. 이거 살짝 친다는 게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준결승까지는 저런 실수가 거의 안 나왔던 선수인데 역시 쿠드롱 선수의 그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입니다. 쿠드롱 선수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런 압박감이 있군요. 그렇죠. 뒤돌리기. 물론 이제 내가 잘 쳐야 되겠지만 상대 선수의 얼굴만 봐도 핫하는 한 동작 동작만 봐도 피가 얼어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안 쓰려고 하니까 더 신경이 쓰여지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자, 점점 예민해지고 있는 비로 이머즈에 비해서 쿠드롱 선수는 점점 더 부드럽게 빨려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되돌리는데요. 되돌아오는데 아, 이게 분위기가 좋아요. 성공. 14대 3. 2세트 세트 포인트. 저공은 이목적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공을 설계하는 선수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마무리 옆돌리기로 갑니다. 자, 5까지 나쁘지 않죠? 야,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주는데요. 네.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성공입니다. 세트 마무리 내가 부드럽니다. 예. 2세트도 보여줍니다. 17초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부드러운 2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준결승까지는 어딘가 모르게 약간 호수람도 좀 군데군데 보였거든요. 결승 와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2세트마저 7이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결승전의 사나이 프레드리